12년 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박서진 진해성 미트에 출연 말렸던 이유, 임영웅 절친들의 도전장 왜? 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이진호는 현재 미스터트롯2 녹화가 진행 중이라며 특히 진해성과 박서진이 참가자로 나서게 됐는데 진해성은 KBS 2트롯 전국체전 우승자며 박서진은 높은 인지도로 전국 노래자랑에 나오는 가수이기까지 하다. 대체 왜 이들이 지원을 하게 됐을까라고 운을 뗐다. 먼저 이진호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임영웅의 절친으로 꼽았다. 이진호는 진해성 씨는 트롯 전국체전을 출연 후 첫 방송 후 임영웅도 눈물 흘렸다고 연락을 받았다. 임영웅은 지금 이사를 했지만 홍대 앞에 살 때 우리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살았다는 인터뷰를 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데뷔 초창기 때부터 방송 출연, 지방 행사 등 임영웅 씨와 두터운 인연을 맺었고 풋살도 함께하면서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며 박서진 역시 임영웅과 2018년 아침마당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지방방송 행사 등 서로가 서로를 이어줬고 두 사람이 앨범도 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또한 박서진 씨와 진해성 씨 역시 절친한 사이다. 진해성이 미스터트롯2 지원을 할 때 굉장히 의견을 많이 물어본 인물이 박서진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미스터트롯2 출연 배경은 어떨까? 이진호는 두 사람 모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며 진해성의 경우 KBS 2트롯 전국체전의 우승자다. 그런데 타케이블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면 향후 KBS 관련 프로그램 출연 여부도 불투명해진다. 그러니 진해성의 미스터트롯2의 지원에 주변 사람이 모두 뜯어말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진해성은 이 모든 메리트를 다 뒤로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수 진해성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보여주겠다며 소속사와 전혀 관계없이 스스로 지원서를 작성했다고 한다며 미스터트롯2 관계자들도 진해성의 지원서를 보고 이래도 되나? 라며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서진은 2년 전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미스터트롯2를 하더라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 때문에 그때는 안 한다 하더니 왜 하냐? 는 반응이 많다며 취재 결과 지인들의 말로는 박서진이라는 인물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지만 실제 행사 현장에서는 달랐다고 한다. 가수 박서진이라고 하면 모르고 장구의 신이라고 하면 알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영웅시대 카페에 임영웅이 올린 내용 일부를 정리해봅니다. 고마운 사람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명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서진이이기에 저의 무명 시절을 아낌없이 무조건 정말 많이 도와준 고마운 동생입니다. 무명으로 보낸 시간 동안 용기와 희망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않게 도와준 내 인생의 친구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여유 넘치는 표정 및 제스처가 박서진의 매력을 배가시키는 가운데 안정적인 보컬이 듣는 이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나이도 어린 가수가 어찌 이런 감성을 표현하는지 타고난 최고의 가수입니다. 끝으로 이에 박서진은 장구의 신이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나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스스로도 괴로웠다고 한다. 스스로 한계점이 왔다고 생각해 가수로서 증명하고 싶다는 고민을 했다고 한다며 박서진의 경우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트롯2 양측에서 그를 지원자로 섭외했지만 당초 박서진은 양측 모두 고사했다. 하지만 마감을 얼마 안 남겨두고 소속사도 모를 만큼 극비리의 지원서를 냈다. 그는 지인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장구를 내려놓고 가수 박서진으로 서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힘든 상황에도 꿈을 놓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직진한 결과 트로트 대세로 자리매김한 박서진은 음악 방송과 예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탄탄한 실력과 팬덤을 두루 갖춘 박서진은 미스터 트로트의 막강한 우승 후보가 될 전망이다. 앞서 미스터 트롯1에서 온라인 인기 투표가 경연 결과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만큼 팬들의 지원 사격이 미스터 트롯2에 도전하는 박서진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